네, 한밭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밭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면접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부분 것은 12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학석사 통합과정 이 과정에 1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는 면접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학석사 통합과정이 아닌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어요. 거기서는 교과 100%이기 때문에 면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관련해 가지고서 학생부 성적이 3배수로 해 가지고 1단계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 3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수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밭대 학생부 교과 학석사 통합 과정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이 면접 30%가 발표, 질의응답, 종합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의 내용이 주로 발표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진다. 즉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지고 발표 후에 Q&A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비교과를 합쳐가지고 학생부 100%로 3배수, 반영 점수는 500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3배수를 모집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라 그랬습니다. 1단계에서는 3배수 내외를 기준으로 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다. 네, 500점 중에서 300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2단계 넘어가서 2단계에서는 면접이 30%인데 면접이 500점 기준인데 역시 면접 점수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합격 처리되어진다. 이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표, 질의응답 부분 것에 면접 부분 것에 대비할 것이냐 이것이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2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 학과에 고루 걸쳐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는 1단계 서류 100%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교과와 비교과를 기준으로 해서 1단계 3배수 학생부만 봅니다. 절대 여기서는 자소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준으로 해서 3배수를 모집해가지고 2단계 면접 대상자를 추리고 이 3배수 중에서 1단계 점수 70, 2단계 면접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1배수를 합격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방식도 발표랑 질의응답, 프레젠테이션과 Q&A 기준으로 해서 종합평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도 130명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1단계 서류 기준으로 학생부랑 자소서 3배수 모집하고 2단계에서 면접인데 여기서의 면접도 마찬가지로 역시 발표, 질의응답, 종합평가로서 최종 1배수를 모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밭대학교의 특징을 보면은 우선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종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학종인데 학종은 다시 일반학종이 있고 지역인재가 있죠. 일반이 있고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부과정이 있고 학석사 통합과정이 있는데 학석사 통합과정에서만 면접이 있습니다. 학석사 통합과정에서 면접이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에 있어서는 바로 1차에서는 학생부만을 봅니다. 교과 90, 비교과 10% 이렇게 봐서 3배수를 모집한 다음에 최종 면접 30%로 1배수를 모집합니다.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역시 3배수 모집하고 최종적으로 70, 30 기준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통적인 특징은 면접에 있습니다. 면접이 모두 다 한밭대학교 기준으로는 어떤 면접이다? 발표 면접이다. 이 부분과 유의해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이 냈던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한밭대학교에 제출 서류, 학생부 교과에서는 생활기록부,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는 생활기록부와 자소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되는 부분들 충분히 챙겨놔야 되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발표의 주제를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발표해가지고서 면접장에서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발표 후에 Q&A, 질의응답 부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역시 한밭대학교 준비하는 면접은 반드시 모의면접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에서 말씀드렸습니다.